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난히 그 이성의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이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 가족 중에 인기가 많은 분도 있고, 인기가 작은 분도 있고, 가는 곳마다 여자가 따르는 분도 있고, 가는 곳마다 남자가 따르는 분도 있죠? 대답이 없네. 우리 도원대학당 임원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달라고요? 근데 정말 인기가 많은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이 초점이 되니까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대략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인기가 많다는 건 첫째 큰 기운을 받은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건큰 하늘로부터 큰 기운을 받았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큰 기운을 받았고, 둘째는 사주에 어떤 도화살이 있거나 인기살이 있는 분들이 또 인기가 많아요. 사주에 도화살 알죠? 도화살이나 그 인기살을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그 도화살 또는 역마살 이런 게 동주한 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큰 기운을 받은 분, 둘째 이런 도화살, 인기살, 역마살 이런 기운을 가진 분들이 두 번째로 인기가 많고 또세 번째로 이렇게 다양한 재주를 가진 분이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 재주가 보세요. 노래를 잘하는 재주, 말을 잘하는 재주, 춤을 잘 추는 재주,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재주, 사람을 잘 이해시키는 재주, 이런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데, 이 다양각색으로 재주가 많은 분이 인기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좋다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인기가 좋게 그럼 노력해야 돼요. 인기가 좋게 그럼 갖춰야 되고, 인기가 좋아지게 그럼 내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는 건이 좋은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 인기가 좋은 분들이 끼가 많아요. 바람끼. 또, 끼가 많다니까 여러분들 그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끼라는 건 하늘로부터 받은 아주 큰 재주를 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춤잘 추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저 사람 끼가 있어 이러잖아. 끼가 신끼도 있고 보세요. 바람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끼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 신이 왔다 갔다 하면 신끼. 예? 보세요. 바람 피는 걸 좋아하면 바람끼. 그리고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가수 끼가 있는 거고 연예인 끼가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이 끼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다. 근데 인기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재주끼도 있고 바람끼도 있다. 근데 이 바람끼를 잘 다스려서 나가면 대단히 좋게 기운을 쓸수 있고 이 바람끼를 잘못 다스리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남자일수록 그 끼는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여자도 그 끼가 동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모든 여자나 남자나 다 좋아한다. 그럼 그 남편은 반드시 끼가 있어요. 바람끼. 응? 그럼 바람끼가 있으면 그분을 의심하고 괴롭혀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많은 재주를 가진 남편을 자기가 독차지했으니까 감당해야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주 많은 사람을 자기가 차지했으니 감당해야지. 그 정도는. 아니, 그렇게 재주 많은 사람을 자기가 독차지했잖아.
자기는 최고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어? 그 많은 후보 중에 으뜸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약간 끼가 있는 건 감수를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마라. 어? 그리고 부인이 아주 미인이야. 절세가인이야. 끼가 있어. 그 부인을 택한 건 자기 책임이고 그렇게 이쁜 여자 자기가 택했으니까 감당하라 이거지. 응. 아니 그렇게 이쁜 여자 차지해놓고 그것도 감수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이렇게 그 바람기 이게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100명이 재주가 많고 끼가 많은 분이라면 99%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1%는 아닌 분도 있어. 근데 99%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인기가 있습니까? 네. 그럼 저도 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도 인기가 있다면 저도 끼가 있는 거다. 아, 저는 어떤 끼가 있는지 그럼 말씀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말 잘하는 끼도 있고 공부 잘하는 끼도 있고 법문 잘하는 끼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끼도 있고 어디 가든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의 끼, 재주를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끼, 이런 끼도 있고 물론 인기가 좋으니까 바람기도 있겠지요. 이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설령 내면적 끼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운명을 알고 결과물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끼는 내가 다 다스리고 좋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구나 사람은 다 한두 가지 끼가 있어요. 그걸 다스리면서 잘 쓸 뿐이지. 여기 주부님, 여기 사장님, 아저씨, 뭐 할머니, 또 처녀, 총각 많은데 여기 계신 분 다 한두 가지 끼는 다 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끼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다 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얌전하면서도 바람끼가 있는 분이 있고 말을 할 줄 몰라도 바람끼가 있는 분이 있고 말을 잘하는데도 끼가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데 보세요. 바람끼는 없는 분도 있고 노래는 못해도 바람끼는 있는 분이 있다. 아, 이해가 되시나요? 조용하다고 해서 바람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근데 오해할까 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강의를 하고 큰 법문을 하고 큰 법을 설하면서 인기를 얻는 끼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바람기라든가 삿된 끼를 쓰는 끼는 아니에요. 제가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제가 사회인이라면 바람기도 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수행자로서 그런 끼를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바르게 쓸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악미추도 알고 기륭화복도 알고 무엇이 정도인지도 알고 무엇이 바르게 인생을 사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제가 바르게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내면적 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끼를 여러분들을 위해 잘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